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제 그 여자친구가 사다 줬거든요. 파파벨리라고 되게 유명하대요. 줄 서서 사 먹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파파벨리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이거 제가 산 게 아니라서 가격이 이게 한 이렇게 한 박스에 8,000원인가 그래요. 두 가지 맛을 해서 이렇게 사 왔답니다. 이게 이제 8,000원어치고요. 페페론이랑 이거는 뭐 이름을 모르겠네. 아 맞다. 갑시다 여러분. 생방 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페페로니 먼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솔직히 맛있게 생겼죠? 인정합니까? 인정하세요. 빨리 이응 지읒 치세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단지 면도를 안 했을 뿐. 식었어요. 여러분 식고 안 식고를 떠나서, 예? 진짜 맛있는 피자는, 예? 식어도 맛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피자가 아니네. 그렇게 치니까. 아 맛있습니다. 예. 여기 이 피자는 여러분 약간 피자라기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피자빵 그런 느낌? 양은 8,000원이니까 한 박스에 가격은 그냥 적당한 편이에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느라 여러분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아 진짜 씨. 아니 뭘 트름이 그리워요. 예? 한번 묶어두고 하루 종일 그 코에다가 트름 해줄까? 자 다음에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있냐면요 올리브 있고 양념된 닭가슴살에 양파 그리고 버섯 그리고 치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해산물 아니 그 약간 양념 냄새? 제육볶음 냄새가 좀 나는데. 트림 안 하겠습니다. 오 맛있네. 제가 이걸 먹어본 결과 페페로니 같은 건 여러분 이건 진짜 그 피자집에서 해야 돼요. 이건 약간 지금 빵집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빵집의 피자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근데 이건 맛있네. 약간 피자 빵처럼 가니까 훨씬 맛있네요. 근데 여기 아래 그 동그라미 타공 스크린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 예, 오븐에 이렇게 구워서 피자처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빵 도우의 느낌이 이게 피자 빵 같아요. 피자집의 도우는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좀 있는데 다시 먹을... 아 근데 이게 따뜻하면 또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자레인지 데웠어요. 이거는 약간 빵 같은 거라서 갈릭 없이 갈릭이 좀 없습니다. 제가 뭐 참나. 제가 뭐 갈릭충인가요?
페페로니 좀 별로네. 페페로니 탈락. 뻑뻑해요, 좀 페페로니는. 이건 맛있어요, 이거는. 예? 이거 맛있다고요. 예? 아니, 여기 페페로니 좀 그러네.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먹방 끝나고요? 데이트하러 가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야, 방송할 땐 조용히 하라고. 어. Excuse me. 이게 괜찮네. 오, 자기야, 나야? 누구세요? 정신분열증? 자기야, 나 더 기다릴 테니까 방송 더 해? 우리 자기는 여기 있는데 뭔. 아니, 조금 맵네. 이게 닭탱이살이, 아니, 닭가슴살이 이게 좀 매운 양념이 돼 있네. 도미노 피자에 비슷한 거 있었는데. 더블치즈 엣지라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콜라를 먹어봤는데, 그 파파벨리의 이름 모를 피자, 그 저기 뭐야, 페페론이랑 무슨, 예, 닭가슴살 양념 닭가슴 매콤 피자, 예, 이름 대충 이럴 것 같은데, 가격은 모르겠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조사를 해본 다음에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이미 자막으로는 나갔겠네 초반에. 예? 원철아 뭐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반갑다. 100점 만점에 오늘 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은, 아, 이게 근데 지금 약간 그 객관적인 평가가 좀 떨어지는 게 피자가 굉장히 식었긴. 자, 여러분, 아무튼, 예, 그 제 점수는 100점 만점에 한 61점 정도 주고 싶네요. 페페로니는 정말 별로였고요. 그 다른 피자, 예, 닭가슴살이 들어있던 그 피자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막 그렇게 막 맛있는 편은 아니었고,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메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